안녕하세요. 이번에 카시오 WK240 소개를 맡게 된 김장원입니다. 주요 특징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AHL 기술로 만든 고품질 음색이 600여 가지 정도 들어있고요. 피아노를 비롯한 다양한 음색들이 있겠죠.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리듬들을 총망라한 뭐 팝, 락, 댄스, 라틴, 재즈까지 총망라한 180여 개 정도의 리듬이 들어있고요. 이 리듬 자체도 또 편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연주를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아르페지에이터 기능도 안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주할 때 어떤 공간감을 표현할 수 있는 버추얼 홀이라는 리버브 계열의 공간감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내장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뒷면 후면부에 마이크나 다른 악기들을 꽂아서 직접 샘플링을 해서 건반으로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샘플링 기능도 내장이 되어 있고, 또 연주할 때 터치의 강약에 따라서 감도 조절할 수 있는 터치 리스폰스 기능도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. 네, 이제 음색을 선택을 해보겠는데요. 건반 오른쪽에 있는 숫자 패드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각 숫자마다 어떤 음색이 설정되어 있는지는 위쪽에 600톤즈라고 해서 그 1번부터 31번까지는 피아노, 또 이후에는 일렉 피아노, 크로마틱 퍼쿠션 쭉쭉쭉 음색들이 여기 적혀 있는데요. 저는 32번에 있는 일렉트릭 피아노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. 먼저 0, 3, 2를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일렉 피아노가 나고, 또 키패드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 있습니다. 이 버튼으로 한 칸 한 칸씩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. 32번에서 33번, 34번 또는 아래로 내려갈 수 있고요. 그렇게 되면 패치가 하나씩 이렇게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리버브와 코러스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. 먼저 건반 하단에 있는 펑션 키를 누르시고요. 여러 가지 그러면 액정의 메뉴들이 나옵니다. 여기서 4번, 6번에 있는 화살표 키들로 이 메뉴들을 이동을 해보겠습니다. 이동을 해서 여기 리버브라는 곳에서 저희는 위쪽에 10이라고 지금 숫자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, 이 숫자를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으로 조절을 해가면서 이 공간감의 양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. 리버브의 양을. 예를 들어서 리버브를 오프로 놓으면은 이렇게 아무것도 안 걸린 소리가 나겠죠. 그리고 리버브를 최대치로 10으로 놔보겠습니다. 공간감이 조금 생겼죠. 그리고 또 펑션 키에서 다시 좌우 화살표 키로 이동을 해주시다가 코러스라는 탭이 있습니다. 이 탭에서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로 코러스의 양을 조절해 주시면 이펙트가, 코러스는 0에서 5까지의 범위를 갖고 있는데 5가 가장 최대치의 코러스 값이겠죠. 그리고 0으로 다시 놓으면 아무것도 안 걸린 이런 리버브와 코러스 세팅은 펑션 탭에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번엔 페달 이펙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먼저 건반 뒷면에 후면부에 저희가 페달을, 서스테인 페달을 이렇게 한 개를 꽂아놨는데요. 이 페달로 기본적으로 서스테인의 값을 페달로 저희가 적용시킬 수도 있고 다른 기능들도 또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서스테누토나 또는 리듬 트랙의 플레이 뭐 이런 것들을 이 페달로 저희가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데, 이 페달의 기능을 설정하는 부분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역시 펑션 키를 누르시고 좌우 화살표 키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. 메뉴를 이동을 하다가 여기 Other라는 탭이 있습니다. 여기서 위에 엔터를 눌러주시고 또 커서로 이동을 하다가, 아, 여기 보이시면 지금 서스 잭이라고 되어 있죠. 요 탭 상황에서 저희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기능들을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, 먼저 제일 위에 SUS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서스테인 상태이고요. 한 칸 옆으로 가면 소스테누터, 그 다음에 요 한 칸 더 옆은 소프트, 또 한 칸 옆은 RHY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리듬이라는 뜻인데, 이 페달을 밟음과 동시에 리듬이 플레이될 수 있는, 서스테인 페달을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, 이 역시 펑션 탭에서 메뉴에서 찾아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